안녕하세요. 뷰트 컬리지에 다니고 있는 최경근입니다. 저는 한국의 울산에서 왔고 전공은 미디어입니다. 저는 중앙대와 CSU 치코의 1+3라는 조금 특별한 전형으로 미국을 오게 되었습니다. 1+3 전형은 중앙대와 CSU 치코 사이의 유학 계약으로 1년을 중앙대에서 그리고 3년을 치코에서 공부하는 전형입니다. 약 50명 정도의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저와 함께 왔고 본 가을 학기 전에 저희는 ALCI라는 CSU 치코 대학에서 주관하는 어학 프로그램을 먼저 시작해야 했습니다. 사실 저는 영어 실력이 부족하여 낮은 레벨부터 시작해야 했기 때문에 ALCI라는 과정을 두 번 이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편입이라는 것은 저와는 거리가 먼 막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치코 대학에 다니는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고 뷰트 컬리지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때 뷰트 대학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게 되었고 학교 국제학생 입학 담당을 하는 레이첼과 많은 상담을 거쳐 뷰트 컬리지로 편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짜여진 그룹에서 벗어나 혼자 도전한다는 것이 조금 무서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뷰트에서 두 학기를 이수하는 동안 다른 대학들에 다시 편입 원서를 넣었고 3개의 CSU 계열 대학과 6개의 UC 계열 대학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많이 생각한 뒤 UC 샌디에고로 편입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이번 학기가 끝난 뒤 UC 샌디에고로 편입하여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뷰트로 새로 오는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너무 겁먹지 말고 자기 목표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의 편입은 마음먹기에 따라 그렇게 힘들지 않으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제 이름은 최경근이고 뷰트 컬리지 학생입니다.